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지점토로 만들어 놓은 화분에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주문해 놓은 다육이 화분들도 이렇게 도착해 있고요. 아, 시작도 하기 전에 사고가 났네요.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하루 지나니까 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공풀로 붙여주고 지점토를 덧대었더니 깨끗하게 잘 붙여졌어요. 안쪽은 어차피 플라스틱 지지대가 있고 흙이 담길 거라서 괜찮으니까요. 먼저 장미 화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샐러드 용기로 만들었고요. 혹시 지점토로 만드는 과정은 제 채널에서 다육이 화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크릴 칼라 흰색과 빨간색, 노란색을 조금씩 섞어서 인디핑크로 칠하고 있어요. 꽃잎과 잎사귀는 붓에 물을 많이 적셔서 번지는 효과로 색을 칠합니다. 어때요, 장미 화분? 괜찮나요? 나중에 한 번 더 덧칠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감지도 칠할 거고요. 과자통으로 만든 이 화분은 바구니 느낌을 주려고 합니다. 색감도 베이지색 느낌으로 칠하는 중이고요. 이거 해바라기는 밝은 노란색으로 칠한 후에 주황색을 섞어서 덧칠해 줄 예정이에요. 갈색으로 가운데 해바라기 씨를 칠하고요. 해바라기 씨 부분과 손잡이 등은 마른 후에 덧칠해 줄 예정이에요. 어때요? 노란색 예쁜가요? 이제 기린 화분을 칠해볼까요? 우유통으로 만들었고요. 초원의 기린처럼 색상도 푸른 계열로 배경을 칠할 거예요. 기린 색상을 황토색으로 했더니 안 되겠네요. 다시 노란색으로 칠하고 반점을 갈색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반점은 귀엽게 하트 문양으로 칠하는 중이에요.
비린 만들 때 고정이 되라고 띠를 둘러줬더니 칠해놓고 보니 뱀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 같네요. 기린은 생각보다 눈이 크고 속눈썹이 무척 길더라고요. 지점토공에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가벼워요. 단지 지지대를 꼭 만들어줘야 한다는 단점은 있어요. 조금 전에 칠해놓은 해바라기에 실을 찍어 주었고요. 손잡이 등 꽈배기 모양에는 명암을 살짝 줄 거예요. 마감재도 칠해 주었는데 잘 말랐네요. 먼저 마사토를 넣어주고요. 담겨있던 흙을 넣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요래요래 파헤쳐서 심어주면 되는 거 맞죠? 난초 관리를 못해서 죽었는데 화분에 굵은 마사토 흙이 있더라고요. 화분 위에 뿌리니까 뭔가 제대로 잘 심은 것 같네요. 붓으로 살살 털어줄게요. 저 다육 선인장 전문가 같죠? 살짝 물을 뿌려줬어요. 이제 에어캡으로 포장을 할 거예요. 어때요? 예쁘게 잘 되었나요? 리본으로 쓱 묶어서 간단하게 포장을 해봤어요. 조금 있다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 달 간격으로 생일인 두 친구에게 줄 겁니다. 사실 지난번 친구 생일을 잊어버려서 아마 서운해하고 있을 거예요. 깜짝 선물 어때요? 좋아할 것 같나요? 구입하는 선물도 좋지만 낭만적인 아날로그 선물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